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시각 교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그 범죄에서 어떻게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올 올해가 벌써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11월 첫 주가 됐는데 11월은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수확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 보시죠. 1 1월에 열매 맺읍시다. 네, 11월에 전도합시다. 11월에 행복합시다. 네. 어, 베라하머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진실은 남극에서 냉장고도 팔리게 한다" 이런 재밌는 책 제목의 에,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 최근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세 사람의 가상 후보에 대해서 모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누구에게 투표를 던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를 하는데, 지도자를 뽑는데, 첫 번째 후보. 매일 밤한 병의 4분의1의 술을 마시고 이것 때문에 정오까지 늦잠을 잡니다. 때로는 각성제 아편도 사용했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이끌기도 했지만 두 번이나 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 후보는 외도를 했고 점성가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줄담배를 피웠고 강압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으며 하루에 8에서 10잔의 마티니를 마셨습니다. 그는 지병으로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 전쟁 영웅이자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결단력의 소유자입니다. 폭넓은 세계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정을 절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명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 던지겠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자를 좋아하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를 던지게. 그러면은, 그각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 아편쟁이었던 이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람둥이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 전쟁 영웅은 히틀러. 여러분은 히틀러를 지도자로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단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 한두 가지의 장점으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철저하고 도덕질 유지 문제가 없이 스스로 완전했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의 교만 때문에 한두 가지의 단점 때문에 세상에 가장 흉악한 악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을 스스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때 태어났다면 히틀러를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심히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그렇게 연약할 때, 가난할 때, 쫓겨다닐 때, 의로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진 그 순간에 모든 대적을 파한 이후에 급격히 가늠하고 살인하고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을 낙엽처럼 쑥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 위를 밟다가, 그걸 의지하다가, 죄악의 늪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시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내가 잘한 것 가지고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망가져 있을 그때 다윗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그를 다시 시각교정시키는가, 영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시각교정이라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정성, 공정한 눈. 이건 자신에 대한 시각교정이에요.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면 1절부터 이사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갑자기 한 사람 아주 악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 이야기. 그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양밖에 없는데 부자는 굉장히 많은 우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느 양을 잡았어요? 옆에 가난한 사람의 그딸 같은 양을 잡아서 대접한 거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단 지자는 당신 왜 당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왜 잘못했습니까라고 지적을 안 하고 왜 갑자기 다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던진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실 그대로 볼 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학자이면서 영성가이죠.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회록에 보면 자기 스스로 아주 애독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회록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자신을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악한 정욕을 가진 미천한 노예였던 시절, 자신을 위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이해했던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나는 이런 책들을 즐겼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의 축처가 진실인지 또 확실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우리도 그러죠. 왜냐하면 나는 빛을 등지고 있었고 내 얼굴은 빛이 비추고 있는 물건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라서 내 얼굴에 있는 눈은 빛 속에 있는 물건을 보았지만 내 얼굴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은 그 지식에 빛이 비추는 그 물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눈이 우리 얼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못 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도 나를 깨닫고 나를 알지는 못해요. 나를 객관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억었으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정의감과 또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의 입으로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놈 죽일놈이다. 여와로 호 맹세하건대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합니까? 이 부자가 행한 일이 악합니까? 누가 죽일 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요 이렇게 화를 내고 당장에 그 악한 놈을 죽여야겠다내 네 배나 물려야겠다.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자는 양새끼 하나를 잡아서 취했지만 자기는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왕에 앉아서 태연히 있는 거예요. 전혀 의식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지혜롭습니다. 훈수 잘 되잖아요. 이상하게 지가 할 때는 못하면서 남이 할 때는 잘도 보입니다.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자학의 대가인 주희가 북송 시대 아주 유명한 신하들의 명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송명신언행록이에요. 송 북송 시대 명신들의 언행록이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어, 범순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어리석어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데는 밝다라는 뜻이죠. 지우책인명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어리석어도 사람을 책망하는 데는 아주 밝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지극히 어리석어도 남을 책망하는 데는 남을 하는 데는 밝으며 지극히 청명한 사람들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는 어렵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가 막 다른 사람 욕할 때 보면은 웃기지 않아요?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구 그동안 뭐, 정신없이 봤죠? 코리안 시리즈. 보면서, 아휴, 저걸, 저걸 저렇게 치냐고. 니가 쳐봐. 뭐. 축구도 어때요? 축구할 때도 뭐. 막, 세계적인 선수들은 막, 여러분, 막 혼내잖아요. 꼴 결정력이 없어 저 인간 저거 막 이러잖아요 네가 해봐 남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가 감독도 고다 해요 선수도 하고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봐요 전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을 한 거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뭐 여자 취하고 뭐 잘못된 보아 죽이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큰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전혀 자기의 위치를 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문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위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을 보시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7절 처음이 뭐죠? 처음이 뭐예요, 7절에? 예. 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뉴스에서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더러운 죄인의 이야기, 정말 잔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일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을 가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해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본다는 거, 대단히 영적인 시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인과 넌 어,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인들은 다른 사람의 악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서로 잘못해서 하게 될지라도 속으로 은근히 양심이 찔립니다. 사실은 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용기가 없을 뿐인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막 비난을 해요. 사실은 자기는 더 형편없으면서 양심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고 시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돼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진정한 사람 그런.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영웅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소유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늘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한 부자 청년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 관원이었던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할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심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남들이 보는 눈으로 본 거예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관원이라고 생각하고 젊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 말씀 앞에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독하게 탐욕스러운 교만한 자인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내 모습이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각 장애했던 사람이 길거리 앉아 동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멈춰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 장애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래요? 예수님, 혹시 제가 저렇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닐까요? 혹시 내가 영적인 거지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벌레를 보면서 징그러운 벌레가 털이 부석부석 나가고 꼼짝꼼짝 기어다닐 때, 그 벌레를 보면서 주님 혹시 내가 저 벌레 같이 징그러운 모습 아닐까요? 자기가 보여야죠. 어휴, 저는 징그러운 것 같아. 그냥 발로 밟고 막 <laughs> 그런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보여야 돼.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건 영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영적 시각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한 이유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볼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수 있는 놀라운 이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시각 교정이라는게 뭐냐?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볼수 있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계속 보여야 영적인 시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죠.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나단선자는 다윗의 시각을 다시 고쳐주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고 그래서 너 힘대로 할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 진작에 사울의 손에 죽을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사울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지 않고 네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또 여러분이 일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 주신다는 이야기가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더 많이 줄수 있는데, 너왜 그러냐는 거예요. 만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면, 은혜를 교만의 재료로 바꿉니다. 건강하면 범죄합니다. 부자가 되면 그돈 가지고 죄 짓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은혜가 여전히 은혜로 느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빚쟁이가 빚이라도 받듯이 은혜 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은혜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왜 은혜가 품꾼의 품싹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 보상금처럼 바뀌냐고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은혜예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품싹이죠? 상이죠? 은혜는 은혜일 뿐이지 은혜가 상은 아니에요. 삭도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고 지금 7절 8절에서 다유석이 이야기합니다. 너 은혜는 여전히 은혜야지너왜 네가 왕이 되고 세상을 정복했다고 네가 네 부하 맘대로 죽이고 네 부하의 아내 취해도 되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너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하지 않냐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요. 영적인 시각이라는 게 뭐냐? 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막 눈만 뜨면 감사해요? 직장 다니는 거?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합격만 해주시면 내가 뭐 새벽 기도도 나가겠고. 합격만 해주시면 내가 1 1조 제대로 하고,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한 1년, 2년 다니면 그때부터 내가 어쩌다 이런 직장 막 이러면서 하, 나 같은 인재는 몰라보고 겨우 이렇게 되어 왜막이러요 은혜를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은혜 때문에 된 거죠. 그의 왕위와 그의 소위와 그의 모든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대리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5천명이 넘는 장정들이 굶주려 있는데 배고프다가 우성을 하는데 5병 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원망하는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 한 분이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그래서 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모든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누가 여러분 옆에 앉겠어요. 네? 근데, 딴데로 가지 않고 앉아주게 감사하잖아요. 네? 아까 3부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랑, 그, 그 가족이 같이 앉아있으면,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그랬더니, 부부도 아닌데,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자식으로 태어나게 무슨 은혜 베푸는 사람이 그런 큰 소리 치고 요구하고 부모한테 못되게 굴잖아요. 가끔 내제 딸들이 그래요. <laughs>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부모에게 어떠세요? 사도 바울도 늘 은혜 안에 걸라고는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늘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는 은혜여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은혜는 은혜여야 돼요. 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수 있는 영성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로 볼수 있는 영성. 이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시각이지요. 구절과 십 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왜 하나님을 없인여겼었냐고 책망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없신 여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참9절0 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 나 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없신 여기고 헷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성에 집에 영원토로 떠나지 않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지적이 나오죠. 너가 어쩌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죠. 근데 10절에서는 바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누구를?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다윗이 우리 아에게 행한 것, 우리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이 두 개가 연속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우리는 깍듯했다고 생각해요. 다윗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없 적인 적이 있어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대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 규례를 다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항한 적이 없잖아요. 거역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행한 행동이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없인 여기 있느냐 이게. 너가 햇 사람 우리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행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세 가족 신입 교육을 할때 보면, 어쩌다가 명랑한 세 가족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딸 있죠? 어떻게 아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애들 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예, 맞아요. 그, 애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말 들으면. 여러분, 저딸 만나면 절대 아빠 닮았단 말 하지 마세요. 엄마 닮았네? 그러면 애들 막 행복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딸에게 그렇게 말해 놓고는 목사님 딸들 정말 못생 많이 닮았는데 해 놓고는 그 딸들 참 못생겼는데 그럼 누구 못생겼다는 거예요? <laughs> 가끔하다가 주워봐보면서 어, 못생긴 것들이 그러면 은저 못생겼다는 게 되잖아요. 닮았다 그랬으니까 제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든지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인간에 대해서 편마해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리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보면은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같럼요 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사람의 일, 사람을 대하는 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뭐요? 주님처럼 네. 이웃을 주님처럼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시각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야 햇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없인 여겼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친구,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예요. 회개해야 돼. 영적 시각을 회복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천성과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어, 이것에 대해서, 비를 모여즈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런던 웬블리 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는 대형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대부분 락그룹을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락그룹들이 공연을 하는데 장장 12시간을 공연을 합니다. 7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교육을 보내는 대형 스피커들이 총 돈이 돼가지고 뭐, 고막이 터질 때는 가슴이 터질 때도 소리가 울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열광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그 중에 Guns Roses 같은 엄청난 그룹들이 노래를 할때 사람들이 막 열광의 도니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 제작사에서 맨 마지막 순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시를 넣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오페라 가수예요. 소프라노 가수예요. 근데 이 제시 누만을 통해서 마지막 순서에 찬성가를 부르게 한 거예요. 이락 공연에. 12시간을 미쳐 있는데, 열광하고 있는데, 진짜 노만이 순서가 돼서 나오는데, 전혀 악기가 하나도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대로 그냥 걸어서 나오고, 조명만 하나만 비춰져요.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어요건제 로지즈가 다시 나와서 공연해달라고 소리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우,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녀가 나와서. 아무 반주도 없이 아카펠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놀라워 한마디 한마디 힘을 다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절을 불러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만이 부르는 은혜의 찬양 소리 앞에서 침묵하기 시작한다. 점점. 2절을 부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의 놀라워. 이 2절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이 소프라노 가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3절을 부르는데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들이 회중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갑자기 가사를 따라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에블리 스타디움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누구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1 2 시간을 장장 흥분하고 광기어렸던 사람들이 단한사람이 아무 막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한 찬송가에 압도되어서 그대 영혼이 씻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어요. 세속적으로 마음이 썩어있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한 여인이 만인이 7만 명이 좌양장원데 혼자 우양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할 다한 사람이 똑바로 바라볼 때,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이 괴롭힐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의 지적 앞에서 옳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산건 하나님의 은혜였느라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비난한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각이 병들어 있어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시간에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남들 비난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정치인들이 그렇고, 연예인들이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교활한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는데,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자랑거리로 바꿨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은혜가 여전히 은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였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시력을 회복해 주십시오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도 한 번도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늘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 내가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높고 내가 스스로 일어왔던걸 회개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시간을 갖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는 없인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받 자를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간, 교정이 일어나서 똑바로 보게 하려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여이 시간에 우리를 올려들지 마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홀로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내가 홀로라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의 아우성이, 세상의 죄악이 씻어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이 시대 영적 시각이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